부산에서 싱크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강호라고 합니다. 싱크대 하는 일이 낭만적이잖아요. 회사 다닐 때 취미로 원목 가구 공방을 다녔는데 싱크대 하는 친구가 너는 싱크대 해도 잘하겠다 싶어서 취미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적어도 회사 다닌 것보다는 내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작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를 만들 때 10년 이상 써도 고장나지 않는 싱크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입니다. 소비자분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공하고 난 뒤에서는 만족감이 아주 크다. 고객님이 붙박이장에 서랍을 하나 더 넣어달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서랍은 다 조립됐고 레일만 달면 끝이에요. 헌 싱크대를 철거하고 새로 싱크대를 했을 때 고객분들이 너무 이쁘다고 기뻐할 때가 제일 보람차고 행복합니다. 싱크대를 제작할 때는 일단 정확하게 직각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수직 수평이 맞아야 됩니다. 시공할 때도 수직 수평이 제일 중요하고 그 제품을 쓰다가 고장이 자주 났는데 서비스를 처리하는데 일주일, 이주일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침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레드익스프레스 차량을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상담하신 분한테 설명을 듣고 그래서 한번 구매를 했죠. 자꾸 M12 제품이었는데 가볍고 힘도 세고 손에 착 감기는 게 제 거다 싶었죠. 그때 그 직원분이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처음 사용했던 미러키 제품은 M12 CID 제품이었고 타사 브랜드보다 가볍고 힘이 좋아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0년가량 사용하고 있고 아직도 튼튼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별말 안 하는데 저희 막내 아들이 저한테 아빠는 나보다 미러키를 더 사랑하잖아 이렇게 하길래 제가 아니라고 한 적은 있는데 특별한 반대는 없어요. 되게 좋았죠. 집진도 잘 되고 그 레일 위에서 제가 원하는 것만큼 안정적으로 재단할 수 있다는 게 엄청 크죠. 그리고 목공용품 중에 플런지소가 있냐 없냐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런 거예요. 일단 미러키는 서비스가 되게 좋아요. 직영 서비스 센터도 있고 그 초창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벤트도 많이 해서 선물도 많이 줍니다. 옷도 그렇고 드릴이 그때 고장이 나가지고 그때 부산 사상 서비스 센터를 갔었는데 직원분이 친절하게 어떻게 고치겠다라고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모자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리도 며칠 만에 금방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서지 제품이 제일 좋습니다. M12 제품하고 M18 제품 이 둘 다 너무 좋아요. 제일 장점은 임팩보다 소음이 적어요. 소음도 적고 그 다음에 이 피스를 박을 때 진동이 약하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도 안 갑니다. 그리고 이 12V 제품은 다른 회사 18V 제품하고 비교하여도 힘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충분합니다. 제 싱크 쪽에서는 지금은 충분합니다.